너무 센 불에 전분을 풀게 되면요 덩어리가 질 수 있으니까요. 아, 네, 불을 약간 줄여서. 불을 줄이시고 두 큰술 정도 넣으면 농도가 바로 잡히죠. 어, 바로 걸쭉해지네. 한꺼번에 넣으면 너무 걸쭉해지니까. 네, 맞습니다. 덩어리 안 지겠고요. 바로 걸쭉해졌어요? 바로 걸쭉해졌어요. 오, 신기하네. 너무 여기서 농도를 진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 새우를 넣고 버무리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주르륵 흐릴 수 있게. 그다음에 바삭하게 튀겨놓은 네. 새우를. 와. 이제 손에 나오고 있어요, 비주얼이. 오, 저희 칠리소스 그 향이. 오, 그 중식당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비주얼인데. 맞아요. 와, 집에서. 완벽히. 오, 어머, 너무 놀랍다. 어, 그래, 저 색깔이야. 그래요. 네, 어떤 칠리 새우 색깔이야. 변호 씨, 지금 네. 방송 보고 계신 따님이 아빠 주말에 해주세요. 저건 진짜 만들어달라고 하겠다. 제일 듣기 싫은 소리야. 내가 만들어놓고도 이거는 진짜 쓰담쓰담 해줄 것 같아. 믿을 수 없는 비주얼이 나왔어요. 지금도 어렵지 않았잖아요. 거의 지금 소스의 메인은 케찹이었어요. 어, 그러니까요. 오오. 근데 저건 심지어 껍질도 안 벗겨져요. 그러니까. 중국집처럼. 야, 바삭할 거 아니에요, 두 번째. 아, 맛있겠다, 진짜. 아, 냄새 좋다.